집안에는 별거 없고. 예. 어머님께서 안부요주를 하셨습니다. 어머니. 과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더욱 정진하거라. 그것이 너희 집안을 세우는 길이야. 예. 나으리.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걱정은 무슨... 나으리, 새 아씨가... 어? 새 아씨가 뭐? 문안인사 납시였습니다. 어서 들어라. 여독이 들풀렸을 테니 가서 쉬거라. 예. 아버님, 어머님, 지난밤 편안하셨습니까? 그래. 너는 편안했느냐? 예. 시집 온 지 이제 겨우 보름이니 아직도 잠자리가 설 것이다. 마음을 편히 가져라. 예, 어머님. 마님께 말씀을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다 어떤 큰 봉변을 당하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넌 입 조심하거라. 아씨... 만약 오늘 새벽 일을 발설하는 날이면 내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아씨...
아이고. 누구처럼 남의 집에 얹혀 살아도 모질고 길게 살아야 하는 건데 돌아가신 장님만 불쌍하지. 형수가 재수 없는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형님께서 왜 내내 걸어둔 수도를 하필이면 혼례를 얼마 앞두고 걸려 갑자기 돌아가셨을까. 아버님도 말씀 안 하시지만 꺼림직히 하심이 틀림없어. 지금 그것이 할 말인가? 어쨌든 힘이 되겠군. 숨죽이면서는 또 다른 이가 한 집에 생겼으니 말이야. 아니 이런 못난 놈, 이런 정신으로 어찌 과급제에 가문을 빛낼 것이야. 못난 놈. 웬놈이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절대 실수 없도록 하거라. 그럼 또? 그 아이도 알 것이다. 내가 널 보냈음을 이젠 서로가 알고 있으니 물러설 수 없음이야. 세기, 나도 지켜보겠지만 부인도 단속을 잘 하시오. 걱정 마십시오. 워낙에 음전하고 정갈하나입니다. 모를 일. 10년을 같이 살고도 남편이 죽자 집안이고 이름이고 다 팽개치고 달아나는 것이 모진 바람이오. 옛날 일입니다. 아니, 아직도 생생하오.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간 증조 할머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받아야 했던 모욕과 멸시, 그 멍에를 벗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아오? 이제서야 겨우 가문의 이름을 더럽힌 때를 벗겼는데 세기가 혼례를 올리기도 전에 청상이 되어 들어왔소. 나으리. 내 세기만큼은 천하에 둘도 없는 연료로 만들 것이오. 가문의 이름에 누가 되긴 할 수 없소이다. 절대로.
아버님 오셨으니까. 뭐에 그리 멍하니 앉아있더냐. 자고로 열녀로 이름난 여인네들 중에는 망부를 따라가겠다고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다가 죽으니 망부의 환영만 보고 은혜하다가 자결하니 망부의 묘를 한결같이 지키다가 얼어 죽은 이 등이 있다. 잘못하였습니다, 아버님. 따라 죽지는 못하여도 항시 망부를 그리기는 해야지. 정신을 빼놓고 멍하니 앉아있다니 그 모습을 누가 보면 뭐라고 할 것이야? 친정에서 그리 배웠더냐? 용서하십시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할 일이 없어 해이해졌음이야. 네 지아비를 위해 자수를 놓아 열두 복짜리 병풍을 만들거라. 이번 일은 모른 척 피해가 주십시오. 저를 위하고 도련님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 산란 가문을 위해 생죽음 당하는 걸 모른 척 하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이 집안의 뼈를 묻으며 그때가 조금 빨라지는 것뿐입니다. 가는 걸 빼먹다니 그게 말이오? 어제 새벽 급비를 다 맞고 산소를 다녀왔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죽을 정도랍니까? 신혈이 높아 일어설 수도 없는 지경이지요. 그게 다 정신을 빼놓고 있기 때문이오. 설사 죽을 만큼 아프다 쳐도 산소는 가야지. 죽더라도 지압이 곁에서 죽어야지요. 지금 당장 보내세요. 나으리에 일어설 수도 없는 아이에게 산을 오르라 하십니까? 기어서라도 가라고 하세요! 너무 섭섭게 여기지 말아라. 느시 아버님도 편치는 않으시다. 예, 어머님.
이 땅에서 여인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절대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하고 그저 고개만 조아려야 하는 거. 큰애야, 이리 고운 새아기를 한번 보지도 못하고 어찌 그리 서둘러 갔노? 새아기의 얼굴에 그늘을 드리고 너는 그곳에서 마음이 편하느냐? 어서 어서 네가 늙었으면 좋겠다. 자식 복은 없어도 며느리 복은 있나 봅니다. 지 시애비 섬기는 것보다 먼저 간 지 남군 섬기기를 열 배의 정성을 더하니 어쩔 땐 제가 섭섭할 정도랍니다. 절에 오신 신도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님께서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빠지지 않고 묘를 찾아 망부의 명복을 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사께 말씀입니다만 이제 저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저렇게 반듯하고 절개 고든 며느리를 맞았으니 말입니다. 아니, 성문이가? 틀림없습니다. 그러하다면 성문이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다는 뜻인데. 여봐라. 예. 어서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괜찮습니다, 여드름님. 어디로 가져가는 게냐? 절에요. 마님께서 곧불이 드셔 의원이 다녀가던데. 그래서 새아씨만 모시고 가게 되었습쥬.
여적 들어오질 않았다고? 예, 아버님. 그렇다면 성문이 이놈이... 루야 불공은 먼저 가신 망부의 극락왕생을 비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저를 쫓으십시오. 나는 부처님을 모르오. 하여 내가 무엇을 기원하며 천배를 올렸는지도 모른다오. 다만 그대 옆에서 그대가 홀로 쓸쓸하지 않도록 벗삼아 지켜주고 싶었을 따름이오. 그래서 그렇게 숨어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까? 내가 그댈 위해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소이다. 그대의 목숨이 위태로운 걸 알면서도 그저 애태우며 바라보는 것뿐. 들꽃과 나비가 가득 내려앉은 것 같았던 나무. 아름다운 추억으로 돌리겠습니다. 추억일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 역시 그대가 추억일 뿐이었으면 좋겠소. 아씨, 아씨, 어쩌니까 문중 모임이 있다고 저더러 밤새 음식 준비를 도우라는데요. 오늘 내내 말이냐? 예, 진산 아을이 명입니다. 어쩐지 불길하옵니다. 가서 일 보거라. 아씨. 가 보래두.
이렇게 그대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어. 이제껏 무너진 집안을 살리고자 입신양명을 꿈꿔왔으나 그댈 만남으로 그것이 다 허망한 것임을 알았어. 이제 이 길로 그대와 함께 먼 곳으로 가 이름 없이 함께 살고 싶어. 더 이상은 도련님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도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보내드리는 겁니다. 부디 절 잊으세요. 네, 이놈! 이런 고이한... 아버님, 유두령님을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목을 매겠습니다. 집안에 폐가 되지 않도록 목을 매겠습니다. 저 가여운 것을 꼭 죽음으로 몰아야 하십니까? 나으리 넓으신 마음으로 눈 감아주시지요. 일이 커져 사람들 입을 타게 되면 그것이 더 이 집안에 해가 될 것입니다. 그놈을 위해 죽겠다고 하질 않소? 음탕한 걸로 치면 내 당장 이 자리에서 요절을 내고 싶으나 그나마 참고 있는 것이오. 나으리, 평생을 홀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한 번의 실수래 여기시고. 그 실수가 한 번으로 끝날지 계속될지 누가 아오? 친정을 위해서도 망부를 따라 자결한 연료로 남는 것이 이로울 것이오. 마음을 알았습니다. 평생을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야 했던 가여운 제가 누군가를 마음에 둔다는 것이 어떤 건지 알았습니다. 소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디 다음 생에서
새하기는 한을 품고 가나이옵니다. 49제만큼은 제 손으로 맞춰주려 하니 사흘간 절에 있겠습니다. 성문이는 그 몸을 해가지고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어허! 그놈 얘긴 꺼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소? 어쨌거나 며느라기의 죽음으로 그리 원하시던 연료문을 하사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노염 푸시고 성문이를 용서하셔요. 나으리께서 먼저 마음을 푸셔야 새하기의 한가 만신창이가 되어 쫓겨난 성문이의 앞날이 풀리지요. 아무도 없는 방에 누가 불을 켰대? 배서방이요? 이상하네? 작은 도련님이십니까? 하고 있는 게야. 성부 도련님이 헛것을 본 것이다. 그놈이 여기로 어떻게 나타나?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요. 이 두 눈으로 분명히. 오, 그래도 이놈이. 아버님, 공방에 그자가. 사내 대장부가 호들갑스럽기는. 어서 자리에 앉아 하던 공부나 계속하거라. 아버님. 어서. 너 가서 그자를 다시 불러오너라. 그자라면.
나으리 모셔왔습니다. 어찌 이 일을 깨끗이 처리하지 못하였더냐? 그럴 리가 없습니다. 긴 말 필요 없다. 이 일을 마무리 짓거라. 어떻게? 그놈을 묻었다는 것을 파보란 말이다. 진짜로 죽은 건지. 만약 그놈이 살았다면 끝장을 봐야 할 것이고. 십니까? 스님, 집안에 일이 생겼습니다. 아, 기다려! 예, 아, 기다려!
이놈! 어디 갔어, 이놈! 이놈! 네, 이놈! 죽어라! 어디 갔어, 이놈! 이렇게 심한 것들 같다니라고! 주겠다고 약속한 성문이를 해하셨단 말씀입니까? 난 세희야 너무도 짐스러웠어. 그 긴 세월 그 아이가 참아낼 수 있을까? 나 죽은 후에라도 혹시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하면 어쩌나? 그 아이만 자기를 준다면 우리 가문을 위해서나 저 자신을 위해서나 최선책인데 하고. 나으리, 어찌 그리 험한 마음을. 그래서 성문이도 죽였어. 그 아이 고든 상정을 알게 살려줬다간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아, 아니요. 실은 성문이가 미웠소이다. 그네가 차지해야 할 며느리의 마음을 그놈이 가졌다는 게 참을 수 없었어. 성문 도령의 혼과 며느님의 혼이 서로 만나지를 못하였습니다. 며느님은 원한 없이 가셨는데 성문 도령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문 도령이 며느님을 찾기 위해서 이 댁으로 온 것입니다. 아니 그럼. 화는 덕으로 불어야지요. 먼저 성문 도령의 시신을 양치 바른 곳으로 옮겨주십시오. 네. 그러면. 그리고 두 혼령에게 혼례를 올려주어야 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돌아가신 조상님을 어찌 뵈라고. 저 문 밖에 열려면 우리 가문의 수치입니다. 거짓과 피로 얼룩진 우리 가문의 얼굴이지요. 그 수치스러운 얼굴로 조상들을 뵈시겠습니까? 진정 가문을 위한다면 진실되고 바르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잡아두었으니 이제는 보내주십시다. 나무관센 보살. 여인 내의 저고리 앞속을 세묵골로 잘라주는 것을 접포 또는 납이라고 하지요.
그것은 개가를 해도 좋다는, 더 이상 이 가문에 묶여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